이제 그 원바람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전이가 됐다고 하면은 유독 전이가 잘 되는 뭐 장기 이런 게 있을까요? 되게 이제 그 우리 전이가 가장 잘 되는 장기는 어떻게 보면 간이에요. 간, 네. 왜냐하면 간은 모든 혈액이 특히 우리가 이 복부 안에 있잖아요. 복부 안에서 있는 장기들에서 나온 혈액은 다 간을 거쳐야 돼요. 네. 간을 거치다 보니까 암세포가 떨어져 나오면 어디에 제일 많이 걸리겠어요? 간에 간에 제일 걸리죠.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간의 전이가 장기로 볼 때는 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암이냐에 따라서 잘 가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바로 뒤편에 폐가 있잖아요. 폐에 잘 가고,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이제 뼈 이런 데잘 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뼈에 주로 잘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간으로 이제 주로. 소화기 암은 대부분 다간 쪽으로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간을 거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뭐 폐로 간다든지 뇌로 가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그런 게 상당히 있고. 복수가 잘 차는 암, 어떤 암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이 복수가 잘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간 기능이 나빠져서 알부민을 많이 못 만들어요. 그러면 혈액의 삼투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삼투압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혈관 바깥으로 혈액, 삼출액들이 바깥으로 막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복부 안에 물이 차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수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간이 나빠져서 오는 현상이고요. 꼭 이것은 간암뿐이 아니고 뭐 간경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복수가 차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복부에 전이가 돼가지고, 복막에 전이가 돼서 이 전이가 된 자리에서 분비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복수가 차는 경우가 있어서 제일 많이 오는 암이 간암. 간암에서 이제 그 간암이 커지게 되면은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알부민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수가 차고. 그 다음에 또잘 오는 게 난소암. 난소암은 복막전이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복막전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복수가 잘 차요. 그래서 복수가 잘 차는 암은 제일 많은 것은 난소암하고 간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전이암들로 인해서 오는 거였죠. 여러분, 뭐 대장이라든지 위라든지 뭐 췌장이라 이런 부분들이 간에 전이가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간이 나빠져가지고 복수가 차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그 이제 재발전이암에서는 항암제 프로토콜이 없다던데, 그이 얘기는 약간 뭐 표준화되면 뭐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바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AC 네 번, 뭐 탁솔 네 번, 딱 이렇게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요. 근데 재발전이암이 되면은 한도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바람은 일단은 수술하고 나서 아니면 선항암을 하든가 해가지고 몇번 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뭐하고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다. 그 다음에 항암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암이 없는 상태에서 잔존에 있는 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암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까지 하고 중단을 하는데 우리가 재발전이암은 암덩어리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과를 봐가면서 암이 나중에 만약에 항암을 했는데 암이 안 보인다. 그러면 중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할 때는 내성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 쓰고, 내성이 생기면 또 다른 약을 바꿔가지고 내성이 생길 때까지 쓰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프로토콜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주치의 그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치의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내리는데 되게 이제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항암을 하는데 암세포는 줄어들지 않는데 환자가 부작용이나 후유증만 크다. 그럼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암이 더 커버린다. 그럴 때도 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 보면은 이제 그 고령인 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이 항암 자체가 어떤 삶의 질만 떨치고 크게
어떤 그 수명 연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항암을 안 하고 암이 있어도 이 암 때문에 사망하기보다는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은 나이가 많은 만큼 암세포도 노화가 돼가지고 성장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독한 항암을 굳이 써가지고 그래서 그 암이 있어도 이 암으로 인해서 어떤 그 생명을 단축하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항암을 안 하고 안 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노안으로 이제 별세를 하신 분들 중에서 죽고 나서 나중에 뭐 알아봤더니 암이 있더라. 뭐 이런 경우도 많나요? 많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는 검사를 해서 암이 보여야 암 환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이제 보이는 사이즈가 우리가 이제 1cm를 기준으로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에 좋은 장비들이 많아서 막 0.5cm도 발견하고 하지만 일단은 보여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암들은 많은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안 나오니까 있지만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이는 환자를 놓고 당신 암 환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암 사이즈가 적을 때는 우리가 보통 1cm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연스럽게 이 암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0.5cm, 0.5mm, 뭐 이런 아주 적은 암들은 어느 순간에 내건 면역이 강해졌을 때 이따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다른 질병이나 뭐 교통사고나 이게 돌아가신 분들의 부검을 해보면 암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하지만 이 암이 정말 성장을 해서 내 목숨에 위험할 때까지 되는 그런 암으로 발전을 한다고는 안 해요. 중간에 없어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전립선 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서양에서 이렇게 부검을 해보면 말이 그래요. 아주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보자면 한 75% 부검한 경우에 한 75% 정도에서 암세포들이 보이는 경우라고 그래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 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 예방이 이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은 한번 발생해서 암이 되는 데까지는 10년에서 15년 걸려요. 그러면 한번 암이 발생해서 하면은 끝까지 이렇게 계속 커온다고 하면 예방할 방법이 없어요. 10년 전부터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암 예방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거는 암이 예를 들어서 0.001cm, 그 다음에 좀 커가지고 0.01cm, 그 다음에 0.01cm 이렇게 이제 커 나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커 나오는 과정에서 내 것 면역세포 기능이 좋아지면 이거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니까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 면역을 높이며 혹시 내 몸 안에 자리 잡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리 잡고 있을 암세포를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암을 없앨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암 예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거는 바로 면역만 잘 강화를 하면은 내 몸 안에서 크고 있는 암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cm가 넘었을 경우부터는 어떤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잘 없애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